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좀 청와대로 떨궈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아, 안 돼요. 용산이 떨궈. 아 용산, 그렇죠. 용산으로 떨궈줘라. 청와대 큰일 납니다. 한 방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촛불에 나가면은 정말 너무 분노에 가득 찬 분들이 많아요. 진짜 실제로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이건 안 끝나. 누가 죽여야 끝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진짜 걱정어린 목소리로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극단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극우 세력들의 난동도 좀 문제지만 이 촛불에서 보여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력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감정 상태 이게 좀 위험하진 않나 이런 좀 걱정은 했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임계치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죠. 한계점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있고 네. 또 각자의 개인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상처라든가 해결되지 못한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같이 합쳐지면서 네. 통제 불가능의 분노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민주화 운동 혹은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제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 이 민주화 운동이나 저항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네. 사실 모든 운동은 사랑에 기초한 거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저항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분노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네. 그 화가 네. 꼭 이 정권 때문에 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자기 개인의 문제라든가 쌓여온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촉발제를 이제 던져준 건 이제 물론 윤석열 정부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것이 불을 붙여서 그것까지 막 활활 타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의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오랫동안 이런 저항, 항쟁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그럼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 네. 안에 분노를 다스리는 거는 뭐 그거대로 하는데 현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야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네.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면 어떤 걸 원하시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럼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테러하면 해결될 것 같냐. 뭐 이제 등등등 그 사람이 이제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를 깨우쳐 줄 필요가 있겠죠. 네네네.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화를 진정시켜야 돼. 이러면 더 화날 거고. 마음에 상처 있으세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네.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걸 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너무 마음 공감된다. 근데 우리 민주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려야 우리 국민들의 다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처하는데 잘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저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민주적인 방법을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듣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하는 식의 화법을 쓰는 거죠. 생각해보시라고 네.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분들 만나시면 이제 화를 좀 이렇게 들어드리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네. 좀 생각하실 수 있게 네.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